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디지털의 사이언스 큐브 MBL 과학교육사업부 전종선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MBL은 학교에서 컴퓨터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초등학교에서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MBL 센서가 있습니다. 네, 저희 MBL 무선 센서는 지능형 과학실 아니면 과학중점학교, 창의융합형 과학교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MBL이 없는 학교에서도 MBL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직접 찾아가는 과학창의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왼쪽 위에 보시면 온도 안면이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위에 실험책을 누르게 되면 실험장 키트 안에 온도 안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실험장 키트 안에 온도 안면의 변화를 줄 건데요. 일정한 부피의 압력을 빼게 되면 압력이 감소함과 동시에 온도가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압력을 빼면서 초코파이의 팽창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시멜로가 보일 때까지 아주 빼주신 다음에 이 공기가 들어가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코파이가 다시 변하면서 온도 압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학 실험 장식 키트고요. 운동 센서를 이용하여 이 카트의 거리, 속도,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트를 움직여보겠습니다. 이 카트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요. 카트의 움직임에 따른 속도, 가속도,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거리를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디지털 사이언스 큐브 MBL 과학사업부의 전종선 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